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공공택지와 사전 청약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당첨 여부가 불확실하고, 당첨된다 하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자니 자금 부담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거기다가 잔뜩 오른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같이 알아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동아일보 김호경 기자님과 최동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청약을 노릴 것이냐 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두 분 기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 기사에서는 최근에 수도권 12만 호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의 공급 물량에 사전 청약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는 공급 대책이 쏟아지는 지금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전략을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기사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 7분의 각각의 조언을 담아놓은 표인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텐데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보실 때 많이 보셨던 분들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 7분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에 집중하라라는 거죠. 수도권에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분들의 또 다른 이제 의견은 사전 청약도 눈여겨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부터 민간 분양으로 확대가 되니까 사전 청약이. 그래서 이 수도권 사전 청약 물량은 당초 6만 2천 채에서 13만 3천 채, 그러니까 한 7만 호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또 이 중에는 서울 물량도 1만 4천 호 정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입주 시기가 미뤄지거나 좀 많이 시간이 걸리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청약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의 청약 가점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가점이 낮다면, 청약 가점이 높으면 당연히 청약을 노리겠지만 가점이 낮다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약 가점은 낮지만 현금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주택 마련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병탁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점이 40점대 이하이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상과 정부 공급 대책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줄고 상승세가 꺾여도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좋다라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건 맞지만 수도권은 범위가 너무 넓고요. 서울은 좀 낮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신중론입니다. 당연히 청약은 노리는 거고요. 가점이 높으니까. 근데 기존 주택 매수는 조금 미루는 게 좋다.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인 거죠. 그 이유는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심교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구체화되는 3, 4년 뒤에 집값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시장의 매도 물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을 팔려고 집을 내놓는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나와 있는 물량도 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보통 한 3, 4억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더라도 비싸게 사야 하니까 자 그렇다면 굳이 집을 사겠다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나 공매를 한번 노려보라 라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매 공매는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한 공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지 않아요. 저하고는.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의 깊이가 있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한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끌,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이 영끌 매수는 모든 전문가가 걱정을 표했죠. 이건 당연합니다. 사실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니까. 그리고 이제 더구나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대출 한도가 워낙 적으니까 큰 부담이 없겠지만 주택 담보 대출 외에 개인 신용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입한 거라면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은 더 늘 거니까 굉장한 위험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거라면 집값의 일정 부분 기사에서는 40%라고 했는데 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약을 노리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가점이 높다면. 그래서 그 청약에 집중하라는 부분은 빼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라 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청약 가점은 낮아요. 그런데 현금 여력이 있는, 좀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무주택자라면 첫 번째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에서 실제 거주할 거냐 아니면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신축이나 준신축급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 노후된 주택을 구입할 거냐 아파트를 구입할 거냐 아니면 비아파트 대체주택을 구입할 거냐 서울 지역 어떻게든 서울 지역 안에 우리가 인서울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 서울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증여를 받는 방법도 좋다는 겁니다. 왜?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다 좋은 집을 증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받고 나서 앞으로 그 주택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주택들을 많이 증여받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 중에서 좋은 집이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팔기는 아깝고 또 팔자니 양도세 부담이 있고 그럴 때는 자녀가 그 주택을 증여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그렇게 많이 증여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증여받지 않았다면 증여받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문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증여 취득세가 부담이라면 공시가 3억을 넘어가면 증여 취득세가 12%니까 이게 부담이어서 증여를 잠시 미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러한 증여 취득세 12%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 증여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증여받는 거니까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가액이 현재 기준 9억, 앞으로 12억으로 바뀔 텐데 그 기준 금액을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때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취득세는 필요경비로 빼주는 거니까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좋은 집을 증여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한 집은 나중에 양도할 때 분명 1주택 비과세 기준, 그 기준 금액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점이 있다면 좋은 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오른 금액은 오로지 증여받는 사람, 그 사람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여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금 여력은 있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약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앞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중 첫 번째, 실거주와 비거주를 잘 고민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금이라면 실거주보다는 거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그 방법이 조금 더 고가의 주택, 더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더 고가, 더 좋은 주택이라면 향후에 주택 가격 상승도 더 많겠죠. 대신에 내가 살지 못하는 거니까 내 거주는 또 누군가의 전세, 월세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세, 월세 거주를 감수할 수 있다면 향후에 주택 가격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거주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분을 조금 덜 볼 것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많이 볼 것인지를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비거주를 선택합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재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보유 기간 중에 이러한 기준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라면 비거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신축과 노후주택. 노후주택이라면 이제 뭐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노후주택, 신축이냐 노후주택이냐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신축은 준신축도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준공된 지 15년 전후 된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거 여건이 좋죠. 어쨌든 노후주택보다는. 하지만 이제 양도 차익은 좀 단기간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버린다면 어떤 정비사업,
뭐 리모델링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양도 차익이 크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하지만 단기간에 차익은 가능하고요. 노후 주택은 주거 여건은 당연히 열악합니다.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양도 차익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준신축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익을 남기지만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 그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또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아주 많지 않다면 노후주택은 자금 많이 들어가니까 노후주택보다는 좀 단기간 차익을 보시고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이제 노후주택, 오래된 집을 사서 뭐 재개발 될 때까지, 재건축 될 때까지, 리모델링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뭐 잘못하면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중간에 팔고 싶을 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팔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공부가 됐을 때 구입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거죠. 어떻게든 인서울로 서울의 집을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이 아닌 서울 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것이냐인데,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서울 자체의 주택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3기 신도시에 아무리 집을 지어도 서울은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져 버리면 뭐 빠르면 3, 4년 후 이때는 집값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락된 곳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실 거라면 대장주, 굉장히 유명한 곳, 누구나 아는 곳에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와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부르는 비아파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파트가 좋죠.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현금 여력은 있는데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아파트가 아닌 대체주택을 많이 구입하십니다. 현재 언론상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더라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보다 많다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체주택을 사시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렇게 대체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체주택을 고르는 방법도 되겠죠.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고자 하는 대체주택,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내가 사고자 하는 대체주택의 가격, 그 갭 차이가 큰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 갭 차이가 적으면 사람들은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파트 가격과 대체주택, 그 갭 차이가 큰 곳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 지가가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높은 곳들이 그 상승률도 높거든요. 지가가 많이 오른다는 건 당연히 집값도 그만큼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면 집가가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가가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집가가 낮은 지역은 신규 공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파는 업자들이 집가가 낮은 곳에서 헌집을 사서 새 집을 지은 다음에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가가 낮으면 누구나가 다 그 땅을 사서 집을 짓습니다. 공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서울시가 2종 일반 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앞으로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빌라가 많이 몰려있는 강북 같은 경우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공급이 많다면 내가 나중에 집을 팔 때 당연히 집값 상승분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집가가 높은 곳으로 가면 집가가 높은 곳들은 업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집을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가가 높은 곳으로 가면 신규 공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차익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쉽게 말해서 직주 근접, 직장과 가까운 주거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곳들이 인구 유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심권들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대체주택을 사서 본인이 거주하거나 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주 근접인 이런 곳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살 때도 출퇴근이 편하고 세를 줄 때도 임차인이 출퇴근이 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기가 좋으니까 직주 근접인 지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곳으로 가셔야겠죠. 쉽게 말하면 용산, 성동 이런 곳들 그러니까 좀 재개발 가능성이 높으면 오랫동안 가지고 와도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만큼 차익은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체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가시면 좋다. 이 네 가지를 잘 따져보시고 가셔야 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체주택을 구입하실 거라면 서울에 차라리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가점이 낮다. 그럼 차라리 좀 목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체주택을 구입하시면 나중에 분명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대주택을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깊어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자금 여력도 충분치 않고 청약 가점도 낮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하소연하실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이분들을 위한 방법은 찾기 힘든데요. 대출 규제가 풀리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씨앗돈을 마련할 때까지 잘 버티시고 기다리시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